안녕하세요, 블레스입니다. 오늘은 스쿼트에 이에 그 3편 무릎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편은 발, 2편은 발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, 1편과 2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자, 3편은 무릎인데요, 가장 간단한 부분입니다. 스쿼트에 있어서 무릎이 나가는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과연 무릎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될까요? 일반적으로 스쿼트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를 잘 보면, 스쿼트를 할 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서 올라오거나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무릎 통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. 무릎이 안쪽으로 몰리는 순간 모든 부하가 다 무릎으로 쏠리게 되는데요,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나가는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일반적으로 스쿼트를 가르칠 때 무릎은 발끝 방향을 향해서 나가라고 가르칩니다. 그래서 저희는 발을 살짝 벌려준 상태에서 무릎이 발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가르칩니다. 기본, 가장 정석입니다. 항상 무릎은 발끝의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. 이제 일반적으로는 무릎이 발끝을 향해서 나가면 좋습니다.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는 무릎이 발끝보다 더 벌어지면 좋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쿼트를 할 때 발을 벌린 상태에서 땅을 찧는다는 생각으로 무릎을 이렇게 바깥으로 벌려줍니다. 그런 상태에서 벌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바깥으로 빼면서 그 뺀 공간 사이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앉는데, 이때 이렇게 되면 발끝보다 실제로는 무릎이 조금 더 바깥으로 벌어지게 됩니다. 이때 이제 장점이 뭐냐면, 무릎을 그대로 앞뒤로 보내게 되면 내가 이 앞뒤로 늘어나는 길이들이 많아집니다. 그렇다는 말은 이 길이만큼 내가 다시 수축을 시키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들게 되는데, 무릎을 양끝으로 벌리면 아무래도 대각선으로 방향이 나가기 때문에 이 앞뒤로 벌어진 길이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.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내가 줄여야 되는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. 네, 이래서 스쿼트에 이에 무릎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, 무릎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발가락 정도를 향해서 나가면 좋습니다. 근데 여유가 되시면 더 외회전을 시켜서 더 많이 바깥으로 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스쿼트에 이에 무릎 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